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실망스러운 활약으로 주전 경쟁에서 밀린 에메르슨 로얄 선수에 대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3대장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에메르슨 로얄 선수는 지난 2021년 여름 바르셀로나로부터 토트넘 핫스퍼에 영입된 선수로 레알 베티스 임대를 통해 비공식이긴 하지만 라리가 베스트 11에 선정이 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고 이때 그의 나이가 단 22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22살에 라리가 베스트 윙백 먹은 유망주가 토트넘 핫스퍼에 왔다는 사실은 토트넘 팬들로서는 굉장히 기대할만 했는데요. 하지만 에메르슨 로얄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은 무디고 수비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과도 같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을 실망시켰고 최근에는 후보 선수였던 맷 도어티 선수의 폼이 올라옴에 따라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에메르슨 로얄 선수는 그 중에서도 크로스 성공률이 특히나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 전체 크로스 성공률이 단 24%에 그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킥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줘야 하는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엄청난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이러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메르슨 로얄 선수 대신 새로운 선수의 영입을 통해 새 판을 짜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스카이스포츠에 의하면 이러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에메르슨 로얄 선수가 제드 스펜스 등 다른 선수로 대체될 것이며 에메르슨 로얄 선수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수비수 에메르슨 로얄이 오늘 아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과 연관되었다. 스카이스포츠 뉴스는 굿모닝 스포츠 팬쇼에서 라리가에서 온 브라질 선수 에메르슨 로얄이 런던 북부 클럽으로 이적하기 1년 전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그 브라질 선수와 계약하기를 원했고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오른쪽 풀백은 누누 산투 감독 시절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의 첫 번째 영입들 중 하나로 2573만 파운드 하나 약 406억 원의 바르셀로나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했으며 2026년까지 계약을 맺었었다. 카데나세르에 따르면 에메르슨 로얄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팀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팔렸다고 올해 초 인정했다. 토트넘 핫스퍼는 미들즈브로의 오른쪽 윙백인 제드 스펜스의 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인 제드 스펜스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팀으로 이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제드 스펜스가 토트넘에 합류하게 된다면 라리가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에메르슨 로얄은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수도 있다. 맷 도어티는 부상을 당하기 전인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에메르슨 로얄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많은 경기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에서 주전 경쟁에 밀린 에메르슨 로얄 선수가 팀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에메르슨 로얄 선수는 시즌 후반기에는 꽤나 괜찮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의 나이가 1999년생 만 23세에 불과한 매우 젊은 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향후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긴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당장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해야 하고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넘어 타이틀이라는 이번 시즌보다는 더 큰 도전에 나서야 하는 토트넘 핫스퍼 입장에서는 에메르슨 로얄 선수의 현재 기량은 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에메르슨 로얄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시절에는 리그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프리메라 리가로 복귀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이 선수 본인에게도 또 토트넘 핫스퍼 팀에게도 이적료를 남겨주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토트넘으로부터 라이트백 키어런 트리피어를 영입해 상당히 재미를 봤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에메르슨 로얄 선수의 영입은 그에 좋았던 라리가 시절도 그렇고 토트넘 핫스퍼와의 좋은 기억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괜찮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